네, 사전선거 부정 의혹이 이제 뭐 거의 뭐 사실상 뭐다 드러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고지가 바로 보입니다. 네.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어저께 중앙일보에서 제대로 터뜨렸죠. 부여, 충남 부여에서 현장에서 잡았어요, 참관인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재검표 하자. 그래서 재검표했더니 예, 엄청난 숫자가 뒤집혀졌습니다. 1번, 2번이 표가요. 그래서 간신히 정진석 후보가 이겼는데, 그거 관해서 컴퓨터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윌커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벤자민 윌커슨 씨는요, PW 반도체 연구원의 CEO 겸 CTO, CTO라는 건 기술 총책임입니다. 를 맡고 계시는데요. 자,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좀, 검증을 해 주세요. 이게 중앙일보에 어저께 난 기사인데요. 우선 제목이요. 부여 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이게 단독 기사 난 건데, 선관위는 기계가 이상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 제목부터 우선. 여기서 분류기하고 네. 이 분류기는 결국은 단순 기계가 아니고 네. 이거는 전산 장치가 달려 있는 전산 장치예요. 아, 전산 예,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로 자체라는 거죠. 그거를 분류기. 그냥 기계라고 해가지고 아. 혼돈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실제 이런 분류기나 프린터나 이런 거는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써요. 네. 그러니까 제가 IBM에서 CPU 설계한 것이 뭐냐면 임베디드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아, 그걸 심어놓는군요. 예, 그, 그게 있는데 아, 그게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예. 그거를 다른 말로 보면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요. 네. SOC라고 그러는데 한 시스템이 칩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예. CPU도 들어가 있고, I/O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임베디드 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기계가 단순 아니라 기계가 아니죠. 컴퓨터 예, 시스템이 컴퓨터예요. 장착된 건데, 예, 전자기기인데, 전산기기인데, 전산기기.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예. 분류기에. 자, 그래서 그 분류기가 이상했다는 건데요. 자,를 보면요. 잠깐만요. 여기서 우선 처음부터 요약된 걸 보면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 여러 번 봤다. 이게 이제 참관인의 증언이에요. 그쵸? 1번 후보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재검표를 하면 역전되기도 했다. 또 2번 후보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 미분류로 분류됐다.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분류기 이상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재검표를 많이 거기 현장에서 했대요. 그래서 올려보시죠. 기사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현장 화면인데요. 개표할 때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선거관리 그 참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잠깐 이거 좀 올려보시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415장 사전선거 투표지 415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자동 분류기를 이제 이용해서 개표가 3, 4분 만에 끝났대요. 예. 415장 뭐뚜 하고 만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1분에 100장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개표 사무원 노트북 화면에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요거를 본 참관인이 이상하다. 화면 노트북 화면에 이상하다.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어서 그래서 노트북 화면에 뜬 득표수는 그때 당시에 박수현 후보가 180여 표 정도 얻었고 정진석이 100표밖에 안 얻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아니요, 100표를 앞섰다는 얘기니까 80표를 아 받았다는 80표 받은 거죠. 얘기예요. 예. 100표 앞서 80표밖에 안 나와서 410표 중에서 야 이렇게 적게 관리가 없다 그러고 화면을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정진석 후보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당선자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건 여,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어.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거는 이상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관인이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 그래가지고 개표용지를 보니까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용지가 섞여 있는 게 발견한 거예요. 이게 2번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3번도 섞여 있는 걸 발견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참관인은 투표용지 묶음을 건디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만 하니까 자기가 쭉 훑어보니까 거기다 다 걸린 거예요. 그렇죠. 2번, 3번 걸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180하고 80하고 해서 100이 이렇게 넘는다고 하면 예.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비율로 몇 퍼센트인가요? 한번 따져봅시다. 예. MSA. 그래서 하여튼 18대 8이면 이게 2.25배예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조시아 같은 경우에는 6.63%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4번이고 이 동네는 그 조작수가 4든가 5든가 하지 더 낮지는 않을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2번을 에서 나온 것을 1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몇 개씩 네 개나 네 개 하나씩이든가 세 개 막 그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 거 3번 거까지 또 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냐? 이 2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2번 투표에는 자꾸만 재검표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무효표처럼 그렇게 네. 나오는 건데 그거는 따로 챙겨놨다가 쓱 집어서 이래다가 집어넣어도 몰라요. 그렇지. 어. 예? 그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왕창 2.25배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표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대요. 참관인이.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415장에 대해서 분류기록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검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검표하니까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거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이거 껐다 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껐다가 켰다고 하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네.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단독으로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죠? 컴퓨터에 어느 테이블을 써놓고 그것을 다른 프로그램에 와서 조작을 해놓고 나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껐다 켰다고 하면은 메모리가 싹 지워졌다는 얘기가 돼요. 아이고. 그러면 결국은 디폴트부터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정상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그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해킹이 들어와서 예 해킹이든지 뭐 자기네들이 허락을 하든지 조작이 들어와서 그 변수를 딱 바꿔 줘 가지고 하다가 예. 들통이 나니까 이것을 끄는데. 이게 거기만 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기 분류기가 일종의 인베디드 컴퓨터예요. 네. 그러니까 인베디드 컴퓨터이기 때문에 장착된 컴퓨터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 어느 특정한 용도로 쓰는 컴퓨터인데 리얼타임 컴퓨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네. 그것이 거기에는 CPU, 메모리, IO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장치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갖다가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분류기 껐다는 정보도 들어왔는데 분류기까지 껐다고 하면 확실히 그거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노트북을 껐을 때 프로그램을 한두 개 지웠다는 정보도 예,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예.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근데 지우든 안 지우든 지금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도중에 그 메모리에다가 쓸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작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 하드디스크에 그 프로그램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읽었다 뺐다 하는데 그거를 싹 지워버렸다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지만 그 결국 이것을 지우고 뭐를 했다고 하면 개표원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조작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들통 안 날라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바로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감추려고 컴퓨터를 껐는데 예. 그것이 증거예요. 이거 이 컴퓨터 껐다 킨게 이게 증거다 예, 이게 완벽한 증거예요. 부정선거의 예, 증거다 이거죠. 완벽한 증거예요. 아, 컴퓨터 껐다 킨게 완벽한 증거다. 예. 그리고요, 이것도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했어요, 현장에서. 그랬더니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아까 180대 80이었는데 지금은 159대, 여긴 줄었죠? 민주당 후보는. 정진석 후보는 170표로 90표가량 늘어났습니다. 아니, 11표가 늘어났죠. 11표가 아니, 늘어났는데. 앞서는 거, 아, 11표 그렇죠. 앞서는 거. 아까보다는 90표가 90표 늘어났죠. 늘어나고, 그렇죠. 앞서는 거, 아까는 예. 왕창 진 걸로 예, 나타났는데, 왕창 오히려 증거는 안. 정진석이 11표나 이기는 걸로 완전히 뒤집었죠. 역전됐어요. 그리고 좀 보십시오,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선관위는 재검표 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재검표에서 예. 역전된 것도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선관위의 이제, 주장은, 1표 차이가 나서, 많이 나서 재검표한 게 아니고, 선거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용지함과 바로 옆에 있던 무소속 정현상 후보 투표지를 섞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투표용지를 전체 모아서 재검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해명 아닌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발이고요. 근데 예. 오리발도 문제가 있는 게, 왜 정현상 무소속 후보가 여기 섞여 있어요? 이것도 잘못인데, 예. 해명할래, 정진석 보던 이게 덜 또, 약간 문제가 되니까 예. 무소속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재검표를 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옥산면 게이트 데이터, 옥산면 개표 데이터만 지웠다. 컴퓨터를 재부팅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만약에 데이터만 하면 여기에서 다시 실행할 때그 옥산면 개표 데이터가 오버라이트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되지. 그것이 있었다고, 그 데이터 그 파일에 있었다고 컴퓨터를 시작했을 때 이거는 다시 되거든요. 예.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우지 않아도 될걸 지웠다고 그러는데 이걸 지운 게 아니라 다른 걸 지울 수도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걸 지울 수도 있고, 지우든 안 지우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냐면, 컴퓨터가 명령을 줬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오버라이트 시키면 그게 메모리 상에서 바꿔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새로운 프로그램 랭귀지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실제로 메모리가 돌아갈 때그 안에 있는 데이터나 명령어를 바꿔서 다른 걸로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꺼버리면 그거 안 되고, 그다음에 선관위 해명대로 하면 이거 해명대로 해도 그것이 다시 제대로 동작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시스템 자체에 무지무지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오류든지, 그렇다면 하드웨어적으로
그 분리기가 쓸 수 없는 정도의 레벨이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예. 둘 중에 하나라도 다 문제 아니에요? 예, 그 다 문제죠. 다 완전 무효예요. 그러면 선관위 해명 자체가 무효를 증명하는 무효 거예요. 무효 증명은, 예. 되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냥 컴퓨터를 간, 그러니까 깊게 모르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말로 속이면 될 줄 알고 하는데, 되레, 예. 네. 컴퓨터 전문가라고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고백한 거 같은데. 스스로 아, 저 네. 자백한 거예요. 무효를 자백한 거네. 네. 아, 자백한 셈이 됐네요. 네. 자, 그래서 자살골인데요. 자, 올라가 보시죠. 또 아주 정밀 분석을 합니다 오늘. 아이고, 잠깐만.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컴퓨터를 담당했던 개표 사무원이요. 개표 사무원입니다. 저 참관인이 아니다. A씨가 화를 냈고, 그 이제 참관인이 이상하다고. 그 다음에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A씨가 왜 화를 냈는지 기억하지 않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 그 녹음, 그 증인들이 녹음을 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유튜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다들 다른 데서도 아 문제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김진석 의원인가요? 정진석 의원이 너 굉장히 당연히 될 사람이 안 되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낸 거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네. 그 전체가 떠나가도록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거를 화낸 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듣는 소리와 들리는 소리가 달라서 그래요. 인지 능력 차이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면 이 중앙일보에서 취재 잘했는데 그러니까 재검표를 받아들여서 재검표 하기 전에는 2번 표가 1번으로 분류기에서 넘어가고 심지어 무소속 표도 넘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재검표를 해보니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표가 완전히 역전돼서 정진석 후보가 이겼는데, 만약에 여기서 재검표를 안 했으면 정진석 후보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자기네들이 실토한 게 컴퓨터를 재부팅 한 거가 이제 참관인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재부팅 한 거는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만 지웠다. 근데 그 자체도 선거 무효를 증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네. 이게 분류기라고 하고 기계라고 해서 예. 이게 판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애매모호한 소리를 쓴 거거든요. 예. 분류기는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예, 전자 시스템이에요. 예, 컴퓨터 시스템인데 그것을 그냥 기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라고 하면 단순히 그런 프로그램이 없겠지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거는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전산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산기기. 전산 작업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넣어서 조작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단순 기계가 아니라. 예.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좀 올려주시죠. 좀 올려주시죠. 여기 보면요. 이것도 있었죠. 이번에 미분류된 것들. 네, 2번 표가 쌓이는 장면 이제 여기에 유독 미분류로 2번 표는 정진석 후보는 미분류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20% 오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 문제는 왜 2번 칸만 오류가 생기냐고. 다른 칸은 똑같은 센서인데 네. 왜 다른 칸은 오류가 안 생기고? 저기도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20% 오류가 있는 있으면 안 되죠. 그 기계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못 쓰죠.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그렇게 왕창왕창 빠져나간다는 대략 맞는 얘기예요. 어? 네. 기계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그런데 2번만 그렇게 빠져나간다?
이건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조작을 했다는 예. 거죠. 뭔가 명령어를 넣었다. 예, 명령어로. 거죠. 그리고 예. 자,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관위 해명이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지기도 한다는 건데 이런 분류기라면 사용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실토한 거예요. 그거는 전자장치가 하나도 없는 그냥 기계에서도 이런 정도의 에러는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예. 아니 20% 착오가 날 수 있는 기계를 왜 써요, 그건? 그러니까 그 0.2%가 나도 투표는 하면 안 돼요. 그럼요. 0.2%도 당락을 결정해요. 그럼요. 근데 20%는 건 10장 중에 2장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데 이거를 기계를 쓰면 안 되는 실토한 거 이거 선관위 얘기입니다. 예. 선관위가 실토한 거예요. 자백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스스로 그것을 완전히 그 증거를 자기가 밝혔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저 위커슨 선생이 요거 기사를 놓고 저 결론을 내려주시면 요 부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여에 대해서는 네. 그 조시아가 얘기했던 식으로 몇 장에 이번에 몇 장에 한 표씩 옮겼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른 표까지 퍼센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옮긴 거와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여기에서 그 미분류로 쫙 빠져나갔다는 거 해서 네. 그거를 낮추는 방법 모든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지금 그 누구 조시아하고 공경호 TV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방법을 다 한꺼번에 쓴 거예요. 한꺼번에. 왜 그렇게 썼냐면 다른데 비해서 정진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네, 나올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들통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네. 들통났다. 모든 방법 다 쓰다가 들통났는데 거기다 컴퓨터까지 지웠다 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아주. 그래서 할 수 없이 재검표했다가 이제 들통난. 다른 데도 이렇게 현장에서 재검표를 했으면 여기저기서 막 들통났을 텐데 예. 다른 데서는 막 우겼대요. 예. 이거 참관인들이 여기 와서도 많이 증언했는데 그냥 선관인들이 묵살하고 그냥 다 넘어갔대요. 예. 재검표 안 하고. 예. 그래서 거기는 다 적고 예. 여기서는 재검표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여기는 뒤집어져. 그렇게 했다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것을 증거인멸하느라고 컴퓨터도 껐다 켰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대략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가 됐다. 예. 아이고 깔끔하게 컴퓨터 공학자로부터 깔끔한 분석이 됐습니다.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로. 더 이상 좀 우기지 말고요. 메이저 언론사들도요. 중앙일보 이거 잘 잡았는데 인터뷰. 더 이상 이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요. 이제 취재 적극적으로 나세요. 이거 이상 뭔 더 부정선거 선거 무효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뭐 더 어떤 증거가 나와야 돼요? 끝났어요 이제.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보통들 의사들은 네. 본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법을 하는 사람들이 법관들이 어느 예를 들어 신학하는 사람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다가 신학도 하고 네. 저처럼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쪽에 하다가도 신학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 사법고시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전공도 별로 없이 인문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학적인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안 돌아가면 자기 누구한테 권위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총체적 문제예요. 이 법관 자체가 문제예요. 대법관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에? 우기는 거예요. 내가 법관인데 그거는 19세기 18세기에 사또가 내가 옳다 하고 권장 때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네.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네. 에휴,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더 이제 다 밝혀지기 이제 나오기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니까요. 아무리 메이저 언론이 침묵하고 있고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침묵하고 있어도요. 끝장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 우리 계속 뭉쳐서 마지막 재검표 그다음에 마지막 재투표 마지막 재선거까지 우리 뭉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